안성형 교수님까지 본 거야. 안성형 교수님도 본. 아, 안과 성형. 사람 아니고 안구 성형. 그냥 빼면 돼. 요렇게. 근데 나 궁금한 게 시력이 이렇게 뚝뚝뚝뚝 엄청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새 재수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 뭐 눈을 자주 비벼서 그럴 수도 있다. 망막박리 수술을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 영구 실명을 한 거지. 한쪽 눈, 오른쪽 눈이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듯한 눈 안을 통증도 점점 강도도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졌어. 덕출이라는 말이 되게 세지. 눈을 그냥 뽑아버리는 거잖아. 무한은 얼마입니까? 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에 나는 알았어. 이번 주까지가 내가 혼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주다. 32살인데 엄마 손 붙잡고 집에 돌아갔지. 안녕하세요, 정인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친구를 초대했는데요. 제가 아는 시각장애인 중에서도 의안을 하고 있는 친구라서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 누나의 친구 최재혁이라고 하고요.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빛도 볼 수 없는 수준의 중증 시각장애인을 의미를 하고 서울국립맹학교 용산캠퍼스에서 학생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학생회장 반갑습니다. 재혁이는 내가 알기로는 예전에 경증이었고 지금 이제 중증인 거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시각장애가 생겼는지 그동안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어? 눈이 진짜 완전 엉망진창인데 다섯 과의 교수님을 봤거든. 그래서 각막, 망막, 시신경, 안성형, 녹내장까지 순차적으로 눈에 병이 하나씩 찾아왔고 20살 때 2009년에 재수할 때 시력이 이렇게 뚝뚝뚝뚝 엄청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고 한 달 새 안경이랑 렌즈로 교정이 안 될 정도로 병원에서도 좀 의아한 거지. 그래서 원추각막에 의심이 된다. 원추각막 발병한 지 한 3개월 만에 왼쪽 눈 각막이 찢어지면서 물속에서 눈 뜬 것처럼 한쪽 눈이 그렇게 보였고. 그럼 나머지 한쪽은 고도 근시였지만 그럼 안경으로 교정이 됐다는 거네? 아니, 렌즈 꼈어. 안경으로는 교정이 안 되고 원추각막용 특수 하드렌즈가 있어서 그걸 끼면 아주 가까이에서 글씨는 볼 수 있을 정도? 두 쪽 다 원추각막이었던 거야? 그치, 두 쪽 다. 보통 원추각막은 양쪽에 다 온다고는 하셨었는데 양쪽 다 왔었어, 나 같은 경우에. 원추각막에 원인이 있어, 혹시? 눈에 이제 병들 보통 대부분이 원인을 알 수 없듯이 재수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도 있다. 뭐 눈을 자주 비벼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애매하게 모호하게만 말하지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어. 나랑 똑같네. 나도 원인 알 수 없습니다. 각막이 많이 손상이 되면 결국에는 유일한 방법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 거야. 내가 원래 눈이 시력이 1.5, 1.5였어. 양쪽 눈 다. 되게 좋았네. 근데 그 각막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1.5까지 올라오는 건 아니고 0.67까지 올라오면 이제 다행인데 그 정도만 올라와도 일상생활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삼수를 또 했어야 됐어. 그래서 그때 9월에 왼쪽 눈이 찢어지니까 오른쪽 눈 하나만 남았잖아. 그래서 그 눈으로 수능을 꾸역꾸역 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왔는데 내가 욕심내서 지원을 하는 바람에 대학 그 다 떨어졌고 삼수를 하려면 좀 더 편한 컨디션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왼쪽 눈 각막 이식 수술 어느 정도 시력이 올라왔다가 그게 이식받은 모든 장기들은 그 거부 반응이라는 걸 일으키거든. 근데 각막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이 되게 낮지만 그 낮은 확률의 거부 반응이 나한테는 일어나서 이식받기 전이랑 비슷해져. 그래서 또 물속에서 눈 뜬 것처럼 보여 눈이. 그런데 엎친 듯 덮친 격으로 오른쪽 눈 각막도 찢어진 거지, 5월에.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으라고 병원에서 권고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였어, 나한테는. 계속 미루다가 어머니가 법정 보호자니까 어머니가 그 가서 다 신청하셔가지고 어느 날 학원 끝나고 집에 왔는데 내 책상에 이렇게 장애인 등록증이 있었어. 복지카드가. 그때 내가 이제 장애인이 됐다는 걸 알았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오른쪽 눈이 또 찢어졌다 그랬잖아? 그래서 2010년에는 아예 수능을 못 봤어. 양쪽 눈 다 글씨가 안 보이니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괴로웠던 시기였고 그 시기를 무식하게 그냥 견뎌냈는데 그냥 견디다 보니까 어느 순간 괜찮아지는 순간이 있었고
다시 왼쪽 눈 각막이식 수술을 받아 한 0.5 정도로 올라와서 그 눈으로 자수를 하지. 자수 끝에 1, 2학번으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한테 화형연하라고 말하곤 하는 그런 시기인데,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오른쪽 눈에 각막이식 수술을 한 번 더 받아. 저 왼쪽 눈에 두 번 받고 두 번째 받은 것도 막 썩 그렇게 좋은 시력이 안 나와서 오른쪽 눈에 각막이식 수술을 한 번 더 받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야, 수술이. 그래서 이 눈이 한 0.6 정도까지 나왔거든, 교정 시력으로. 그러면 이제 생활 시력이 그지. 그럼 이제 생활 시력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애인도 아니었어. 왜냐면 방망식 수술 받으면 건보에서 연락이 와. 1년에 한 번씩 재검 받으라고. 근데 재검 받으면 시력이 잘 나오니까 다시 비장애인이 된 거지. 그러다가 오른쪽 그 좋던 눈이 시야가 엄청 뿌얘졌어. 그러다가 한 5월쯤에는 정말 그냥 아주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얘졌고. 그때 3월부터 그래서 이상한 걸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명확히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른다고 했어. 그래서 이제 시신경이랑 망막 교수님을 그때부터 보게 된 거지. 아, 이제 각막이 아닌 망막 그치, 쪽으로 그치. 넘어갔고. 각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 망막 박리가 좀 의심이 되는데 해서 망막을 보니까 망막이 이제 박리가 돼서 이미 괴사가 좀 진행이 된 거지. 그래서 시신경이 많이 손상이 돼서 망막 박리 수술을 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 영구 실명을 한 거지. 아, 한쪽 눈, 오른쪽 눈이. 오른쪽 눈이 영구 실명. 정말 제 주변에서도 좀 특이한 케이스가, 각막에 있다가 망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사실 맞아. 처음 봤고, 또 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각막 했을 때 그래도 망막 검사를 하지 않았었는지. 망막 검사를 해. 그 3월부터 병원에 갔으니까. 근데 거기에도 안 나왔었어, 5월까지만 해도. 근데 5월에 가니까 망막이 박리된 지 한 2주, 3주 지난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꽤 괴사가 진행이 돼서 이거 빨리 수술합시다 하고 바로 다음날 수술한 거야. 그러니까 망막 박리가 조금 뭐 전조 증상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치. 근데 되게 한 번에 실명될 수도 있는, 조금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질환인 거지. 2017년 2월에 졸업을 하고 열심히 취업 준비하던 중이었어. 3월에 이제 열심히 상반기 자소서 쓰고 있을 때였거든. 오른쪽 눈이 그렇게 되면서 원래 내가 가고 싶었던 기업들 이런 거 다 못 가게 됐지. 근데 또 왼쪽 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각막에만 문제가 있는 상태였잖아. 근데 그 눈으로 이제 어쨌든 꾸역꾸역 생활을 하긴 했어. 가족 중에 아는 분이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1년 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아, 진짜 이 왼쪽 눈 하나로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에는 사기업에서 진짜 어려웠겠다. 너무너무 어렵고 계속 이게 눈이 더 나빠지는 게 느껴지니까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퇴사를 했고, 나는 이제 각막이식 수술 받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각막이식 수술도 이제 해외에서 각막을 공수해 와가지고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기증받은 각막으로 수술 받을 수 있는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더 많아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수술을 할 수 있어. 다만 비용이 좀 더 많이 내야 돼. 국내 각막은 무료야. 무료고 수술비만 내면 되는데. 한번 수술하는데 어느 정도 들었어? 너무 옛날이라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천만 원이 넘지 않는 몇백만 원이었어. 근데 한... 500만 원, 천만 원 사이. 아, 세 번. 일단 기본 좀 세 번을 했으니까. 한... 국외로 두 번 하고. 1,500만 원 이상. 그쵸. 한 2,000만 원 가까이 일단 눈에 수술비용으로 썼고, 망막박리까지 하면은 더 들었을 그치. 수도 있겠다. 근데 거기에 약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그럼 다시 장애 판정을 받았어? 한쪽 눈 실명? 아니야, 그 이후로 안 받았어. 안 받았어. 나는 그런 시각장애인의 삶이 따로 있는 줄 모르고 살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눈이 안 좋은 사람. 그랬을 것 같은 게, 이게 수술을 하면 시력이 또 나오니까, 이게 장애인이라고 좀 인식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의안을 이제 착용하게 된 게, 오른쪽 눈에 전혀 시력이 없는데 통증이 조금씩 있는 거야. 간헐적으로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듯한 눈 안을. 통증도 점점 강도도 심해지고 빈도도 잦아졌어. 병원에 갔더니 안구가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는 것 같대. 기능을 안 하니까 눈 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점점 이제 인체에 흡수가 되는 거지. 물풍선에 물이 빠지듯이 크기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통증이 만약에 계속 지속이 되거나 너무 심해지면 환자분이 선택하라 그랬어. 이거를 적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끝까지 견뎌보겠는지. 통증이 멈출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언제 멈출지는 모른다. 그래서 눈이 줄어든다고 크게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래. 그냥 통증이 있어서 환자가 불편한 것 뿐이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면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서 한번 기다려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적출하고 의한 착용을 해도 되고. 안구 적출 수술이 위험하진 않아? 병원에서는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권유하셨었거든. 그래서 그때 나도 그 적출이라는 말이 되게 세지? 눈을 그냥 뽑아버리는 거잖아. 그치? 교수님은 그냥 적출하셔도 되고요. 이런 뉘앙스였어. 적출이라는 게 눈 뽑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랬더니 그게 눈을 우리가 무슨 만화처럼 그 후크 선장처럼 이렇게 똑 이렇게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물풍선 안에 물을 다 빼버리고 뚝배기 안에 다시 인공적인 것들로 채워 넣는 거지. 어느 정도 크기까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고 나면 그 이제 겉부분에 동공 이런 게 안 보이니까 그냥 하얗게만 보일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외관상 의안으로 채워 넣는 거지. 근데 적출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출은 안 했죠. 뽑아야 되지. 그치? 그 뽑는 게 너무 무서웠어. 통증이 진짜 심했거든. 근데 그냥 저 진통제 먹으면서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버텨보겠다고 한 거야. 그게 3월이거든. 5월 되니까 멎어지더라고, 진통이. 다행이다. 몇 개월 더 지켜봤는데 다행히 멈춘 거야. 멈췄지만 눈은 한 70% 정도 크기로 줄어든 거지. 그 줄어든 부분만큼 눈꺼풀도 조금 처지고 함몰도 좀 되고 이러니까 30%만큼을 의안으로 제작해서 넣은 거죠. 안성형 교수님까지 본 거야. 안성형 교수님이 누구? 안과 성형. 사람 아니고 안구 성형. 재혁이를 지금 몇 번 만났는데 모르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의안인지 물론 내가 눈이 안 좋기도 하지만 내가 눈은 못 믿지. 내 눈은 못 믿지만 의안이라는 게 사람들이 흔히들 많이 착각하는 게 그냥 그 진짜 애니메이션 후크 선장처럼 그냥 이 눈알, 이 동그란 이 구 형태의 눈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의안이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드렌즈 형태인데 그게 조금 더 두껍고 큰 거. 그래서 그냥 넣다 뺐다 하는 렌즈 우리 뺐다 꼈다 하듯이 잘 모르시니까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릴까요? 그냥 빼면 돼. 이렇게 누나 내가 봤을 때는 흰색에 검은 점이 있다 이렇게. 근데 나 궁금한 게 우리 눈은 실핏줄 이런 것도 있잖아. 여기 표현이 돼 있어. 아 진짜? 색깔도 약간 색깔로 이렇게 붉으스름하게 막상 끼면 진짜 아무도 몰라. 나 진짜 말 많이 한다. 이렇게 생겼구나. 질문 두 가지밖에 안 받았는데 지금. 아니 근데 너의 나는 너가 눈이 그렇게 많은 역사가 있는지 몰랐어. 비용도 또 궁금한데 의안은 얼마입니까? 130여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거지? 지원을 100만 원 정도 아마 해줄 거야, 국가에서.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의료기기 보장구 지원 제도라 해서 5년에 한 번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80% 정도니까 많이 해주네. 그치. 의안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 혹은 어떤 반응을 했었어? 나는 그런 외관상 내가 눈이 오른쪽 눈이 그렇게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느껴지진 않았거든. 그리고 나는 주로 친한 친구들 위주로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내가 아무리 말로 설명한들 눈으로 보는 거 한번 보는 것만 못하니까 그럼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눈 딱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오른쪽은 딱 떠가지고 눈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여주다가 의안을 딱 끼면은 뭐야 이 새끼 뭐야 다 이랬어 진짜. 달라져. 눈 뭐 새로 넣은 거야 막 이러면서 빼봐 빼봐 막 이래가지고 보여주고 빼서 나한테도 빼서 보여준다고.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뭐 식염수나 뭐 렌즈처럼 그치 이렇게 세척할 때는 그런 걸로 세척을 해야 되는. 렌즈 세척하는 거랑 똑같이 씻고. 최근에 DM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경증이지 한쪽 눈은 보이니까. 근데 외관상으로 많이 함몰이 되신 거야.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드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재혁이처럼 의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의안을 만약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의안 감추고. 그러면 그때 왼쪽 눈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잖아. 전화가 왔어. 그 국내 각막 그 기증자가 있다. 기증자가 있다. 그러니까 딱 나한테 맞는 그 각막이 왔다. 수술하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한다 그랬지. 그날만을 기다렸거든. 잘 됐어 수술이. 또 한 0.5까지 나왔거든. 좋네. 다시 취업 준비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었어. 근데 난 뭘 알아보기만 시작하면 또 그래.
이 시야가 또 뿌얘지는 거야. 그러니까 각막은 멀쩡한데 또 망막이야? 어, 아니야 이번엔 망막이 아니었어. 아 그럼 어디야? 이번에 다섯 번째 그 시신경. 시신경. 어, 시신경이 어. 위축이 시신경 위축이 거야. 왔구나. 이미 너무 시신경이 메말라 있다는 거야. 또 영구적으로 실명을 할 아 진행이 된다. 곧 그렇게 될 거다. 21년 3월에? 2021년 3월 그리고 3개월 정도 후에 이제 완전히 혼자 밖에 못 나갈 정도로 나빠졌어. 그 주에 나는 알았어. 내가 이 왼쪽 눈이 딱 이번 주까지가 내가 혼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주다. 친한 친구 두 명이랑 밖에 나가서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이제 나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영영 못 보게 될 것 같다고 그 친구들한테 처음 얘기를 하고는 그래도 무슨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고 불렀던 친구 집에서 자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길들이 안 보이는 거야. 6월 9일에 혼자 집 밖으로 나와서 나왔는데?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고 6월 10일에는 못 혼자 못 돌아가게 된 거지. 그때 하필이면 또 비도 많이 와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비에 조금 젖은 상태로 아 이걸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계속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지. 32살인데 엄마 손 붙잡고 집에 돌아갔지. 그때 이제 내 눈으로 인한 그 고통스러웠던 나날들을 내가 누워서 정리를 다 했고 근데 그때는 되게 금방 받아들였어.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로써. 불안, 눈이 안 이거보다 더 안 누나처럼 저시력 분들은 정말 많이 그거 걱정 많이 하시잖아. 그치. 언제 내가 더 안 보여질지 그치, 모르는 그치. 그런 불안함이. 13년 정도 그런 불안을 친구처럼 가지고 있다가 그 불안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걱정은 됐어.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걱정은 됐는데 뭐 나보다 눈 더 안 좋고 나보다 더 몸 안 좋은 사람들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러면 나라고 못할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서글프기도 했어. 서글프기도 해서 좀 눈물도 흘리고 했었는데 이게 내가 가만히 누워있는다 해서 달라지는 거 없지. 그냥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 인생에 하나짝의 쓸모가 없는 거야. 아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새 삶을 찾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빨리 마음을 추스를 수 있을까 그걸 다음날 저녁에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나는 이런 마음이다. 근데 내가 빨리 다시 일어나서 새 삶에 평안하게 안착할 수 있으려면 그 두 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 남동생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도움이 첫 번째고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난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다시 일어나는 방법밖에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것밖에 안 떠오른다. 특히 엄마. 물론 엄청 힘들겠지만 내 앞에서 내색하지 말아주고 그 힘들 때 아빠한테 기대고 우리 아빠는 되게 단단한 사람이고 나는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서로 의지해가지고 동생이랑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정리를 하고 새 삶을 시작했던 날 2021년 6월 10일